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일주일 정도 기타를 이렇게 만지고 해서 이제 익숙하게 어느 정도는 됐을 겁니다. 우선 지금 가장 잘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꾸만 눕게 되는데 최대한 이렇게 세워서 치는 이런 어떤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부분 간략히 보면은 자, 미나레 솔시미 그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드렸는데 되시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은 아마 되리라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매일 기타는 매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단한 20분을 하더라도 매일 그냥 오늘 한 하루 종일 하고 30일 지나서 이렇게 한달 지나서 하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루에 10분씩 계속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자, 도, 도까지 했고, C 코드. 저번에 이렇게 했죠? C 코드까지 했고, 여유가 되면은, 솔, 솔, 라, 라. 제가 한 가지 참 빠뜨린 부분은 피크로 이렇게 피크를 이렇게 짚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 제가 피크가 지금 없네요. 돈으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피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저는 아르페지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피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피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게 처음엔 이게 어색한데 나중에 되다 보면은 이제 이 손목에 힘이 빠져야 돼요. 뭐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도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은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왜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는 C 코드가 뭐라 그랬죠? 도미솔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도미솔까지 이렇게 C 코드까지 오늘 외워야 돼요. 이 코드는 본인들이 외워야 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타의 80%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향만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기타는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C 코드는 도미솔인데 다섯 번째 줄세 번째 칸네 번째 줄두 번째 칸두 번째 줄첫 번째 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유가 되면 F 코드를 오늘 한번 F 코드를 원래는 이렇게 짚는 걸 보고 바레라 그래요. 이렇게 손 전체를 바레. 지금 이게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F 코드를 이렇게 1번, 2번 두 개를 요 금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 세 번째 줄을 이렇게, 세 번째 줄 둘째 칸을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새끼손가락이 잘 지금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와 파 요게 이제 요렇게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 네 번째 줄, 세 번째 칸. 어떻게 보면 규칙이죠. 1, 2번 줄 요렇게 요 손으로 짓고 요거는 또 세 번째 칸을 요렇게 짓고 요렇게 맨 위에는 발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줄은 짚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요 핸드보드 요 소리 나면은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금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세요. 핸드보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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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1번 2번 요렇게 짚고 요 손으로는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세 번째 칸 요렇게 요렇게 지금 절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렇게 계속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절대 소리가 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요렇게 그 다음에 G7 코드 요렇게 자 쉬워요. 제일 쉬워요. 코드 중에 맨 밑에 줄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맨 위에 줄 세 번째 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칸 이렇게 이게 제일 쉬워요. G7은 쉬운데 G는 어려워요. 새끼손가락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번에는 이제 빠르신 분은 학교 종이까지 했고 여기까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오늘 C코드를 확실하게 아는 것 C코드 요거는 코드책을 보고 고기 손가락 모양을 보고 본인들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F코드도 이렇게 된다는 건 노래책에 다 나와있어요. 제가 뒤에도 설명했지만 요렇게 그 다음에 G7코드 요것을 익히는데 요것을 완전히 이렇게 어느 정도 C코드는 어느 정도 돼요. F가 안 될 거예요. F가 안 되는데 F는 소리가 안 나더라. 이렇게 F 소리 안 나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G코드, F코드, G7코드를 오늘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거를 노래책에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우느냐 다음 시간에 뜸북뜸북 4분의 3박자 그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 내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또 오늘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매일 해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매일 이렇게 이제 연습하기 전에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수백 번 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도레미파 해보고 여기서 조금 더 되면 이제 아리랑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분부터 확장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은 C코드, F코드, 그 다음에 G7. 요걸 알면은 노래 거의 한 50% 정도는 다 기타 칠 수 있으니까. 자, C7. 요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본인이 노래책을 보고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숙달을 한번 시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 3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4분의 3박자 왈츠 리듬을 하면서 오빠 생각 그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